저녁 때 커피를? 아, 또 알바 가려고? 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또 어떻게 일을 가냐? 고생해. 어? 어머니, 진영이가 많이 아파요. 어린이집 체온계를 재니까 열이 39도 해요. 들어오지 않고 여기 있어. 아, 속상해 진짜. 엄마, 나 아파. 아니 아프지. 미안해 진짜.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결승점은 점점 멀어지기만 할 때 절망감은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밀려오곤 했습니다. 자기 점심 먹었어? 또 안 먹었구만. 잘 그러다 속 버려. 어? 어, 자기야! 자기야! 어, 왜 그래? 좀 더 누워 있어. 내가 언젠가 자기 이럴 줄 알았어. 몸이 무쇠야? 그렇게 써대는데 누가 견뎌? 그동안 자기 빠듯하게 사는 것 같아서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이제 안 되겠어. 영양제 좀 먹자. 응? 저 전화요금도 지금 못 내는데 무슨 영양제예요,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몸이 먼저지. 정 힘들면 내가 당분간 사줄게. 응? 일단 먹어. 그렇게 제게 유산아가 찾아왔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영희 씨, 우리 오늘 커피 마실까? 왜, 커피 믹스 타죠? 아니, 그거 말고. 오늘 내가 쏠게. 프라포치노 어때? 초콜릿칩 잔뜩 넣어서. 사람이 왜 그렇게 확 달라졌어? 건강해진 것도 같고. 뭐야, 비결이? 나 부업 시작했잖아. 아니, 부업은 전에도 했잖아. 이거는 차원이 완전 다른 부업이야. 궁금하지? 뭔데? 커피 마시러 가자. 처음엔 그저 좋은 것을 나눈다고 생각했는데 나누다 보니 이 일이 어느새 제 인생을 바꿔놓았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새싹 잔치는 오후 3시에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이젠 항상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고 언제나 가족에게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나의 동반자, 유산아.